네, 오늘은 제가 요즘 데일리로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요 헤라의 블랙 파운데이션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를 처음에 이제 인스타 광고로 보고 아 저건 꼭 사야 돼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 케이스가 이렇게 유리나 플라스틱이 아니어서 튜브 타입이라서 되게 가볍고 이제 깨지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뭐 출장 가거나 이제 여행 갈 때 되게 유용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를 구매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뭐 리뷰도 많이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상하게 요즘에 되게 손이 많이 가고 자주 쓰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용기가 그냥 심플하니 깨끗하게 예쁘고요. 저는 색깔을 21N1 바닐라 색깔로 했는데 이게 약간 조금 어둡게 나온 편이라서 원래 22로 쓰시는 분들은 뭐 17호를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뭐 22호나 23호 정도 쓰고 있기 때문에 21을 했는데 약간 그래도 저한테 좀 밝은 편이에요. 저는 피부 화장을 그래도 너무 하얗게 아니고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저한테는 조금 밝은 느낌은 있습니다. 색깔을 한번 제가 갖고 있는 다른 이제 파운데이션들이랑 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은 일단은 이거 비교를 해봤을 때 제일 이쪽이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21N 바닐라 여기가 제일 어두운 색깔 아르마니 래스팅 실크 5호고요. 여기가 이제 이니스프리 마이 파운데이션 22호예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노란기도 핑크기도 아니고 이게 N이기 때문에 딱 그 중간 톤 정도이고요. 좀 저의 피부에는 좀 밝은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21호 쓰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얼굴에 얹을 수 있는 그런 색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거를 처음에 사고 저는 발라봤을 때 제일 처음에 바를 때 아, 이 브러쉬를 좀 빨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 더 툴랩의 멀티태스커 요 미니 사이즈 제가 되게 자주 쓰는데 얘로 이렇게 발랐을 때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이 얼굴에 쌓여있는 각질을 이렇게 해서 보풀 일어나듯이 일으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이 브러쉬까지 써봤거든요.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모공 브러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좀 끝에가 뭐가 좀 뾰족뾰족하게 커팅이 되어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요런 류의 브러쉬하고는 물론 제가 스킬이 부족한 탓도 있겠지만 좀 아, 궁합이 안 맞는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이런 얼굴에 쌓여있던 각질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거의 보통 바를 때는 항상 약간 이렇게 짜서 보통 이렇게 그냥 볼에 도포하고 이런 스펀지 같은 걸로 두드려줘요. 조금 촉촉하게 하고 싶은 날은 스펀지에 물을 적시거나 약간 미스트 같은 거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스펀지를 주로 사용을 해서 도포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제가 스킬이 부족하기도 하겠지만 약간 이런 류의 브러쉬하고는 궁합이 썩 잘 맞지는 않았다라는 느낌? 지속력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에서 안 무너지는 파운데이션은 없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화장이 잘 무너지는 타입이라서 진짜 안 무너지는 파운데이션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냥 지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무너진다기보다 그냥 어느 정도 한 그냥 살짝 겉에 이제 막이 여러 개가 있던 것 중에 제일 겉에 면이 좀 날아간 듯한 느낌?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고요. 되게 좀 지속력도 좋고 건조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좀 제가 기준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속당김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겉에서 보여지는 느낌이 좀 뽀송한 건 있지만 막 못 견딜 정도로 건조하거나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속력이 필요한 날 그런 날에 이 파운데이션 블랙 파운데이션 써주시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지금 이 색깔이 제 피부에는 밝은 편이라서 조금 어두운 색으로 하나 더 살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이 더운 날 습도도 많고 땀도 많이 흐르는 날 제가 곱창을 먹으러 가면서 이 파운데이션을 써서 좀 최대한 안 무너지게 한번 공을 들여서 피부 화장을 해봤거든요. 그 영상 지금 보여드릴게요. 화장을 잘 먹든 안 먹든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선블럭은 무조건 정말 처발처발
정도로 많은 양을 발라주고요. 이쪽 광대 쪽으로 한 겹 더 발라주면 기미를 예방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야 뭐 이미 많이 생겼지만 어쨌든 더 생기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발라주고, 요즘에는 좀 모공 프라이머를 꼼꼼히 바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모공이 확실히 여름 되니까 더 늘어나고 더 또렷하게 보여서 이렇게 발라주고, 조금 지속력을 높일 수 있게 컨실러나 이제 컬러 코렉터 같은 거 쓸 때 좀 촉촉한 타입보다는 이렇게 좀 딱딱한 타입으로 골라서 대적으로 발라주고요. 제가 노란, 그 얼굴에 붉은기가 많기 때문에 약간 노란색 레몬톤으로 이 볼 쪽을 코렉팅을 해주고 스펀지로 약간 블렌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크서클 쪽은 그 이렇게 피치톤? 밝은 톤으로 많이 그동안 커버를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약간 이렇게 오히려 어두운 컨실러로 커버를 하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봤는데 또 자연스럽게 잘 더 커버가 되더라고요. 좀 어두운 색으로 커버를 하고, 이 그 올리브영에서 산 브러쉬가 뒷면이 이렇게 되게 조금씩 찍어서 커버할 수 있게끔 잘 돼 있어서요. 저 브러쉬를 가지고 이렇게 좀 기미나 잡티 있는 부분들을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먼저 한번 세팅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랙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할 건데요. 얘는 확실히 좀 브러쉬로 바르면 왠지 피부 각질도 좀 일어나는 것 같고 좀 약간 뻑뻑한 타입인가? 그래서 좀 브러쉬보다는 네, 좀 스펀지를 애용해서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향은 좀 강해요. 향은 약간 나쁜 향은 아닌데 좀 강한 편?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스펀지로 펴 발라줍니다. 스펀지를 빨아야 되는데 저 언제 빨지? 아무튼 발라주고, 이게 제가 원래 워낙에 코 옆쪽이 하얗게 일어나고 이제 좀 끼이고 이런 현상이 있어서 그냥 미리 먼저 좀 가볍게 코 옆쪽은 걷어내주고요. 다시 한번 스펀지로 눌러서 전체적으로 마무리해주면 약간 이 정도 느낌? 제 기준에서는 커버가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워낙 피부가 붉은기도 많고 커버가 잘 안 되는 피부라서 이 정도면 커버 잘 된 것 같고, 네, 다시 한번 세팅 스프레이로 네, 무너지지 않게, 요즘 너무 습하기 때문에 정말 무너지지 않게 잘 해주고, 그리고 약간 세팅 스프레이가 스며드는 동안에 립을 하는데요. 이렇게 좀 혹시라도 피부 화장이 이제 무너지면 전체적으로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입술을 굉장히 쨍한 색깔, 강렬한 색깔을 바르면 약간 입술 쪽으로 시선이 가서 좀 화장이 지저분하게 무너진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눈 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눈 화장은 진하게 하려면 너무 귀찮으니까 입술을 그냥 진한 걸로 발라가지고 커버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파우더, 네, 늘 쓰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바르는데 뭐 광을 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이런 날씨는 그냥 파우더를 정말 떡칠을 하듯이 얼굴 전체에 아주 매트하게, 개기름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그냥 찹찹 떡칠해서 가붓기 화장 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발라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렇게 해도 나중에 다 약간 기름이 올라오면서 조금 광이 나기 때문에 그냥 파우더 떡칠을 하고, 네, 전 눈썹 부심이 있는 사람이라 눈썹은 그냥 적당하게 쌩얼 느낌만 안 나게 약간 갈색 느낌으로 채워줍니다. 부풀어프 되게 편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쉐딩, 네, 이거 삐약거 사용을 할 거고요. 코 쉐딩은 조금 연한 색으로 해주는데 귀찮아서 이제 눈 화장을 안 할 거라서 약간 눈 쪽까지 연결 지어서 이제 블렌딩을 해주면 좀 자연스럽게 눈의 음영이 살짝 들어가겠죠? 다른 섀도우나 이런 거 그냥 생략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눈두덩이까지 연결을 해서 코 모양이랑 잡아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굴 외곽 쪽 쉐딩을 할 건데, 너무 이제 깊게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화장이 무너질 때 이제 같이 약간 그 진한 색깔의 이 쉐딩이 같이 이제 섞여서 무너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했다는 느낌만 준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약간 거의 귀에 붙여서 이 헤어라인과 귀 쪽에 붙여서 외곽 쪽만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곱창 먹으면서 더우면 머리를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헤어라인 쪽을 조금 꼼꼼하게 채워주고요. 그리고 아이래쉬 컬러로 속눈썹 좀 꼼꼼하게 올려주고, 원래 마스카라는 좀 진한 걸로 발라볼까 하다가 혹시라도 이제 번지거나 하면 또 지저분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최대한 자연스러운 에뛰드 생얼카라를 이용을 해서 그냥 너무 속눈썹이 처져 있다는 느낌만 들지 않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마스카라 한 위에다가 조금 아이래쉬 컬러로 다시 찝어줍니다. 이때는 왼쪽 눈도 조금 바짝 정돈해서 올려주고요. 자, 이제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곱창을 구이랑 이제 전골까지 먹고 나서 한번 이제 땀을 좀 흘리고 봤는데, 거의 무너지지 않고 입술만 살짝 지금 밥을 먹어서 질어졌고, 피부는 되게 만족할 만큼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이제 카페에서 이제 흑발을 떨때 봤더니 이제 코 옆쪽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하얗게 된거 이제 좀 보이시죠? 이제 집에 왔어요. 진짜 하나도 손안 대고 거의 메이크업하고 6, 7시간 정도 지난 건데, 제 피부에서 이 정도면은 되게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약간 코 쪽만 무너지고, 지금 이 화면이 제가 거울로 봤을 때 보는 느낌이랑 제일 비슷해요. 약간 이렇게 허옇게 좀 아직 좀 밝은 색을 썼기 때문에 하얗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좀 멀리 이동도 하고, 뭐 곱창도 먹고, 카페도 가고, 뭐 이렇게 전날 막 비도 왔다가 그쳤다가 해서 날도 되게 습했는데, 그렇게 안 무너지고 꽤 오랜 시간 되게 잘 버텨줬어요. 코 옆에만 살짝 무너지고, 약간 제 생각은 이게 화장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를 가면 메이크업이 잘 무너지는 건가? 되게 회사에 있을 때는 한두 시간만 지나도 뭔가 되게 무너지는 것 같고 다 지워져 있고 사람이 쩔어 있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원래 잘안 지워지나 봐요. 근데 아무튼, 네, 어쨌든 이 파운데이션이 뭔가 이 용기도 가볍고, 그래서 이렇게 손도 화장대에 여러 개 파운데이션이 있으니 얘가 좀 손이 많이 가고, 또 그냥 하루 한번 발랐을 때막 수정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좀 확실히 좀잘 쓰게 되는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헤라 블랙 파운데이션 저는 나름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